저번 주말부터 파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화요일 오후에 찬바람과 함께 옅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바다 정보입니다. 유속이 느리고 조차가 작아지는 소족입니다. 따라서 인천은 지난주 같은 날보다 186cm 낮아진 636cm가 되겠습니다. 수온은 황해 앞바다에서 5도까지 떨어지겠고 동해는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15도 선을 유지하는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류는 성모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강 유속은 1.5노트로 동일하지만 물살의 방향이 다른데요. 오전에는 동북동 방향의 창조류가 발생하겠고 12시 51분에 전류한 뒤 서남서 방향의 낙조류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인천항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가 예상되고요. 선박들의 입출항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